자, 이 사주는 지금 러시아 대통령 푸틴 사주입니다. 자료는 이 도의 팔자라는 이 책 속에 푸틴의 그 사주 팔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인 약 한 160명 정도 유명인의 사주 팔자가 기재된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사주 팔자를 그대로 정확한 걸로 보고 판단하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요, 신강신명으로 보면 별로 안 좋은 사주에 들어갑니다. 왜? 병화가 오로지 술토에만 통근하고 있어요. 아주 대단히 신약합니다. 더군다나 병화가 자기 묘지에 통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매우 신약한 사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 격국으로 보면 병화가 6월에 태어나면 이게 정제입니다. 자. 그래서 격국을 보면 이 사주는 월지 자체로 격을 잡아서 좌우 모욕은 월지 자체로 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격을 잡아서 격은 정제격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제격에 들어가겠다. 자, 그러면 재성이 두 개나 있어요. 자, 여기도 재성, 여기도 재성. 신약한데, 재성이 두 개나 있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아주 안 좋은 사주에 일반적으로 읍부로 보면, 읍부의 기준에서 보면, 신약한데 재성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나 있다 하는 것은 안 좋은 사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자, 그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재격의 성격 요인이라면 첫째는 정관을 용신한다. 왜? 자기가 생한 것, 재성이 생한 것은 항상 용신이 된다 그랬어요. 흉격이든 길격이든 격이 생한 것은 항상 용신이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길격은 격이 생한 것은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이고 흉격은 격이 생한 것은 격이 흉하니까 격이 힘을 빼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을 용신합니다. 단, 이때, 실컷 정관을 용신하다 갖다 놨는데, 식신상관이 정관을 깨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없을 것. 자, 두 번째는 팽란을 용신한다. 이때는, 재산하는 경우 이거는 뭐냐면 일간을 보호한다. 재산하는 사주는요 양인격을 빼놓고 나면 다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산하는 사주. 자, 이게 하나의 조건인데 이거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재산을 하지 않는데 그냥 재산하는 경우는 뭐냐면 식신상관이 있어서 재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와 살이 떨어져 있고 재와 살이 그냥 붙어져 있으면 그거는 그냥 재생사입니다. 파괴입니다. 떨어져 있고 반드시 비겁이 있어야 한다. 비겁이 있을 때. 비겁이 있으면 살은, 평가는 비경급제를, 재성을 보호하고 비경급제를 눌러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성격이 됩니다. 이때 조건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식신 혹은 상관이 있어서 이것은 재성을 생하기 때문에 보관
된다. 자, 네 번째는 인성을 용신합니다. 재와 인을, 재와 재성과 인성을 서로 다투고 싸우는데도 왜 인성을 용신하느냐? 재격은요, 일간이 신약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극해를 극할 때도 신약해지고, 내가 극을 당할 때도 신약해진다. 그래서 신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일간을 도우기 위해서 인성을 갖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인성이 재인, 불해,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 서로 장애 없는 대국이한다 그랬어요. 기양과하고 부귀하고는 차이 있습니다. 기양 것은 그냥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존경받는다는 의미고, 부귀는 돈도 있고 존경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재와 인이 서로 붙어 있으면 접하면 소부. 네, 원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평진전 같은 이런 원서에는 이런 원서에는 소부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부자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작은 부자도 부자예요. 예,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부자라는 것은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부자 소리를 듣고 산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식상과 비급이 있고, 지지에 관살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부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저런 사주를 여러 번 임상을 해보면 대부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좀 부자로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일간과 하반기. 이것은 양일간의 경우입니다. 음일간 일간과 합을 안 해요. 어쨌든 돈이란 건 내 호주머니 있을 때, 그게 내 돈이 되는 것이지. 은행에 수조원이 있어도 내 호주머니 없는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나 내 통장이 있을 때 그게 내 진정한 내 거 된다. 자, 그 다음에 궁극 쟁재가 일어나도 식상이나 관살이 있으면 합격을 보지 않습니다. 합격으로 무방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끼게 합격용인은 우리가 강단이 쉬운 거 한 가지만. 첫째는 제끼 박경영이는 궁급쟁제, 그 다음에 재생살, 그 다음에 극신약, 너무 신약하다. 사실은 이 사주도 극신약에 들어가요. 병화가 자기 묘지에 통을 해서 어디 통을 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극신약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 기토 일간이 해자축을 겨울에 태어나가지고 재격을 이루었는데 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합격입니다. 왜? 그 이유는 뭐냐면 토가 수가 재성인데 돈이 얼어버렸어요. 돈이라는 거 얼어버리면 그게 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합격이 됩니다. 자, 아무리 신약해도 좋은 사주의 조건이 있습니다. 일간이 통근처가 하나도 없이 신약해도 좋은 사주 조건은 뭐냐? 합살하거나 제사를 때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합살하거나 제사를 때는 아무리 신약해도 종격으로 첫째 보질 않고, 두 번째는 대단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일간이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는 임수가 이게 편관이에요. 살입니다. 자, 임수가 병화를 일간을 두들겨 펴려고 하나, 이 기토가 그대로 제사를 했다. 임수를 꼼짝마하게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제사라는 사주는 반드시 한가라 한다.
카리스마가 있다. 특히 양육관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 사주는 양육관이거든요. 제사라는 사주는 대단히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론을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이 사주는 또 특징이 하나 있는 게 재격이면서 이 재성이 천을 인에 들어있더라. 에, 이제 공망은 오미공망인데, 이 사주는 오미가 공망이에요. 오미가 공망인데,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도 재격이거든요. 이 두 군데는 재격. 이때는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상관이 제사를 하고 있는데 재성이 나타나면 재산이 제대로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상관은 재성을 생하는 생재가 우선입니다. 생재. 그래서 재성을 생하면 임수가 살아난다는 거죠. 임수가 살아나면 병화를 공격한다. 그런데 이상적으로 또 절묘한 것이 뭐냐면 이 급제도 용신이에요. 이것도 용신. 자, 이때 간물건물이 와가지고 인성이 와가지고 기토를 눌러버렸는데 눌러버리면 임수가 살아나서 변화를 공격할 것 같지만 이 정화하고 합을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합을 하느냐, 편관을 한다. 편관은 다른 거는 합을 안 한다고 봅니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편관은 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토가 사라져도 이거는 합살이, 양인 합살이 되고 합살과 이사주는 재살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병화, 즉 병화라는 이 일간이 절대로 깨질 일이 없다. 절대로 깨질 일이 없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이 어린 시절에는 좀 힘들다 그래요. 부친이 어린 시절에는 어찌됐든 재성이 들어오니까 재살이 좀 제대로 좀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자, 48살에 옐친 대통령 밑에서 총리로 지명을 받습니다. 자, 제사라는 사주요. 이 사주들은 대단히 물이 좋고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누구나 상관이 이게 용신이기 때문에 상관을 용신하는 사람들은 비상합니다. 비상하고 두려움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꾸려는 것, 변혁하고 변화시키려는 이런 욕망이 대단히 독한합니다. 그리고 예체능도 발달되어 있어요. 상관을 쓰는 사람. 그래서 유도도 잘하잖아요. 유도. 뭐 만능 스포츠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감목이 와가지고 기토를 묶었어. 이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그런 병화를 공격하고자 하나 결국은 이 정화하고 합을 해서 이때는 합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또 괜찮아진다. 48살에 총리 지명받고 49살에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연임을 했어요. 2년 연임. 자, 여기 얼덩이 와서도 얼덩이 기토를 날려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이 재격이기 때문에 재격은 인성을 암암리에 감목 월봉이 이게 천간이라 유금이 천간에 안 올라왔지만 월지 유금은 천간에 이게 관여한다. 자원모유는 그래서 감목 월봉이 와도 이 유금이 재성이 충분히 제어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충분히 제어해줬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2년 연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법상 3년을 연속으로 못하기 때문에 자기 대타, 프리딥 매품과 그 사람을 대타를 해서 한번 대통령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61살에 다시 대통령이 돼서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죠? 이 사주를 보면, 자, 임수가 또 들어오면 변화를 공격하고 하나, 이때는 또 이거 하고 가버려. 자, 개수가 왔어요. 개수가 왔는데, 이제 이때 이걸 간사론자로 보는 사람들인데, 간사론자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편관을 이미 내 사주에서 쓰고 있을 때는,
정당은 평가를 강하게했다 보면 됩니다. 강하게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당을 자주 해쓰고 있는데 평가이 오는 것은 간섭혼잡이에요. 그렇지만 평가를 쓰고 있을 때 정간이 들어온 문에서 들어오는 것은 간섭혼잡이 아니다. 그럼 기토는 임수도 날릴 수 있고 개수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도 잘 나갔다. 이때 기반이 돼 가지고 이 시기에 대통령을 하고 또 이 시기에 대통령을 하는 이때 또 이 시기에 또 태어났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간이 강해지는 운도 좋고 특히 이 재살만 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성격이야. 여기 나와있죠. 재살하는 경우 일간을 보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성격입니다. 이 지금 일곱 가지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이 돼도 그 사주는 성격된 사주입니다. 성격된 사주라서 괜찮게 있는 거다. 그래서 운을 보는 것은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키포인트의 글자가 어떤 글자냐 그것만 안 깨지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운을 보시면 돼요. 네, 운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티는 지금 이때까지 또 하겠죠. 그래서 또 하나 또 뭐 총리를 하나 또 내세워가지고 또 다음에 당연히 할지 안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이제 67세에 들어갑니다. 내 머리 유출이기 때문에 67세에 들어갑니다. 67세. 지금 여기 좀 아시겠네. 진토대운에. 진토대운 왔는데 진토대운은 가정적으로는 좀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진수충 때려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지군과의 충은 배우자와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진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있는 체제 자리가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흐름에서 보면 이 사주는 대단히 좋은 이렇게 신약해도 대단히 좋은 사주다. 그래서 신경 심리학에 여러분들이 매몰돼서 사주를 보면 절대로 사주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격국을 통해서 사주를 읽을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고수의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격국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고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다. 지금 격국을 안 하고 육효다 뭐 기문이다 해가지고 막 적용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격국이라는 사주의 가장 근본적인 이론, 이 격국 이론이 어느 날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격국으로 풀었어요. 근데 현대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전부 업부로 돌아가가지고 사주를 제대로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대단히 좋은 사주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신작해요. 병화가 오로지 술태면 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신술충을 하면 자기가 통근치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도 일간이 안 깨진다. 저 상황에서 제사를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흘러간다. 이 푸틴은 우리 주변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나라의 주변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오늘 푸틴 대통령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